대구정책연구원 설립기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정책연구원 조기 설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박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래 50년을 준비할 대구 최초 독자 연구원인 대구정책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작년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기로 결정한 후에 통합신공항건설, 5대 신산업 육성 등 신속한 시정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대구정책연구원 법인 설립을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현장에 전국 최초로 시청과 연구원 간의 순환 근무를 실시를 하여 공무원과 연구원 간 실질적 협업을 통해서 대구 미래 50년 대계를 완성할 우수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구정부를 기원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원보호를 선임만을 상정합니다. 지방연구원법 제8조 제2항 및 정관 17조 규정에 따라 이석화 변호사와 배정호 회계사 등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호 안건인 임원선임만에 대한 대안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호 안건 임원선임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호 안건인 정관 제안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설명 5쪽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및 규정안을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관은 연구원이 명칭과 복귀하였습니다. 설립 총임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규정하여 향후 보완해 나가도록 규정하는 대구광역시 주무부서와 충분한 협의 검토를 거쳐 작성한 내용으로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호 안건인 정관 및 규정 제정 150 프로젝트입니다. 대구 혁신을 위한 실용적 정책 프로젝트 구현이 핵심 기대입니다. 특히 파견 공청 고사합니다. 8종입니다. 연구사업 토론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을 연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센터와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도우자 합니다. 부설센터로는 기존에